안녕하세요. 당무입니다.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? 가끔 날이 좋을 때 오리들과 길을 이렇게 걸어요. 너무 귀엽죠? 오늘 만들 바나나 누텔라 컵케이크입니다. 이번 베이킹은 유제품 프리로도 만들 수 있어요. 우유와 버터가 들어가는 컵케이크인데요. 귀리 우유, 두유, 그리고 마가린으로 대체 가능해요. 누텔라도 코코아 파우더로 대체 가능합니다. 바나나 누텔라 컵케이크 재료입니다. 226g 무염버터, 달걀 2개, 110g 무염버터, 1/8 티스푼 시나몬, 1 티스푼 바닐라 에센스, 215g 바나나 2개, 260g 밀가루, 120ml 우유, 그리고 1/2 티스푼 베이킹소다, 1 티스푼 베이킹 파우더, 1/4 티스푼 소금, 150g 설탕, 210g 누텔라, 240g 아이싱 슈가, 무염버터 113g을 냄비에 넣어줍니다. 버터가 갈색으로 변색될 때까지 끓여줍니다. 그 후 한쪽에 잘 두어 식혀줍니다. 참고로 유제품 프립 제품으로 만들고 싶으면 우유 대신 귀리 우유나 두유로 사용하고 버터 대신 마가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바나나 215g을 넣게 줍니다. 이 정도 으깨고 나면 아까 식혀둔 버터를 믹싱볼 안에 추가해줍니다. 설탕 150g을 추가해줍니다. 밀가루 260g을 채 걸러줍니다. 시나몬 가루 1/8 티스푼 정도 추가합니다. 머핀 유선지를 준비해 줍니다. 완성된 반죽을 채워줍니다. 이제 오븐에 넣어 구워줄게요. 오븐 160도에 24분 정도 구워줍니다. 다 굽고 나서 완전히 식혀줍니다.
호스팅을 만들어줄 겁니다. 무염부터 225g을 말랑한 상태에서 믹서에 넣어줍니다. 누텔라 210g, 8분의 1 티스푼 소금, 240g 아이싱 슈가를 추가해줍니다. 그리고 믹서로 잘 섞어줍니다. 짤주머니를 준비해줍니다. 주걱으로 잘 긁어서 짤주머니에 담아줍니다. 이제 컵케이크 위에 예쁘게 짜볼까요? 딸기도 예쁘게 올려볼까요? 예쁜 색 조화로 허브 타임도 올려주었어요. 마지막에 금가루도 뿌려주었답니다. 자, 이렇게 바나나 누텔라 컵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한번 반으로 잘라볼까요?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